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의 특징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지 골치 아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지방에 교회를 세워놨더니 아, 참 문제가 많아요. 너무 세속적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없으면 업신 여기고, 아주 사도 바울이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고소를 하고, 요즘 교회하고 꼭 같은 그런 참으로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방언이 유행을 해요. 아시겠죠? 방언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 다 좋은데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교회에서 방언을 해야 된다면 두세 사람만 하고 꼭그 방언으로서 방언이 끝나지 말고 그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무슨 내용으로 방언을 했는지를 꼭 그렇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을 쭉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은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여러 종류의 은사, 선물이 있어. 손님 접대를 잘하는 은사도 주셨고, 여러 종류의 친구를 잘 사귀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언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종류의 다른 은사들보다 가장 중요한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게 그 말로서 지금 여기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12장이 끝나요. 보면 다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그런데 너희는 이런 여러 은사들보다 더욱더 어떤 은사? 더큰 은사, 은사 중에 최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지금 보이겠다. 그래놓고 1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을 소위 많은 교인들이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방언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 그래요? 천사가 준 말이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로 뭐 딸랄랄랄 이러는데 이거는 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을 참 부러워하고 그래.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더 제일 큰 은사를 구하거라. 그게 이제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3장 1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뭐 다른 거 뭐 병도 잘 고치고 뭐 다 손님 접대도 잘하고 무슨 외국어 통역도 잘하고 아무리 그래 봐야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제일 좋은 은사를 받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된다. 다름없다. 말만 하는 거 그 뭐 하냐? 그 가슴에 뭐가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성경적 이론을 몰라도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학적, 교리적 이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 예언인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잘 쉽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멋들어지게 설명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자,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거 있으나 만하다. 그래서 이 사랑이 최고야. 왜 그래요? 사랑. 다른 건 아무리 알아도 내 생명이 아니야. 오직 뭐가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 그래서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 말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걸 보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죠. 그럼 이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안 하면 천국에 하나님이 안 보내준 줄 거라고 믿으면 그게 하죠. 왜 다, 야, 내가 이거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천국에 안 보내준대. 아, 그럼 천국 가야지. 그러면 뭐요? 에이, 도와주는 거 싫지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요? 도와줘야지.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건적으로 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하나님이 천국 보내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은 여기 가만 이 성경절을 통해서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어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사랑이 없는 거죠.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폼을 탁 잡고 있으면서 이상구, 너 돈 많잖아. 너 보니까 벤츠 타고 댕기네.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면 하늘나라 못 와. 알겠지? 그럼 이상국은 예, 제가 불쌍한 사람들 꼭 도와주고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무엇으로 하는 거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라 아니야. 율법만 지키면 내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 농장에서 나는 많은 농작물과 과일들을 막 한 트럭, 두 트럭씩 교회다 갖다 바쳤지만 가인의 마음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없고 오직 뭐예요? 율법의 하나님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지키면 낭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래봐야 할 거다. 그렇게 하는 이런 선행들을 뭐 없이 하는 거라 그래요. 믿음 없이. 자. 믿음 없이. 자, 그러면 뭐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천국에 가도록 해놨다. 라는 것을 그 무조건하고 아무 조건 없이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에 지금 뭐요? 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그럴 때 드디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 나의 그 감성이 감동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감성 쪽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이론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나니 믿음 없이는 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근데 믿음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거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믿겨. 그 안 믿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네. 내가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 있는데, 무조건적인 것을 믿으려고 그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게 궁합이 안 맞았을 거예요. 참,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으면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도 좀 해주면 좋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그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럼 뭐예요?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해도 주면 얼마나 좋노?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못합니다. 왜요? 내가 선택 안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믿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왜? 악령은 나를 못 믿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을 내가 전혀 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악령들이 믿음을 주려고 그러면 악령들이 뭐라 그럴까?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왜 주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럼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악령 보고. 봐라, 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 품에 오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어떻게? 좀 꺼져라. 물러서라.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좋구나. 이것이 참 옳은 것이구나. 의이구나. 이런 것을 알 때 내가 자꾸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고 그 사랑을 받을수록 믿음은 그 사랑에 비례해서 점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란, 믿음이란 것은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믿기는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뭐를 알게 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믿으라 않게도 뭐예요? 이분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믿습니다 이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사랑이 성경에 나타나 있구나. 이럴 때 나는 내 마음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생명인데 사랑 없으면 생명 없고 생명 없으면 유익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처럼 책을 몇 권을 써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해도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누구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왜 참아요? 참는 이유가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안 주면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참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대 맞고 싶어 너? 참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인간이 와. 네, 미안합니다. 제가 모르고. 이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스트레스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기가 싫어서 인간의 유전자를 꺼버리기가 싫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참으시는 거예요. 참는데 얼마나 참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참을성은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참,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 하며? 온유하고 따뜻하고 우리가 참으면 사람끼리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참아보니까요. 따뜻해지지가 않고 차지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자기 고집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 참자. 참자. 참고 있을 때 우리 집 사람 이제 물어요. 여보 비가 올 것 같아? 대답하기 싫어.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할 수 있다. 이거 사람 못해. 이상구 박사도 못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자꾸 배워내. 이런 사랑. 조금씩 배워. 자,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엇나가도 하나님은 참겠다, 이 말입니다. 참으실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돌아오게 하면 자꾸 토끼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강제로, 사랑이라는 건 강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괴롭지만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정말 오래 참아. 그래서 오래 참다 보니까 이 자식이 나중에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계속 오래 참아. 그러더니 뭐 도박을 해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아,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나를 알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온유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사랑한다. 자, 그리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봅시다. Envy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것. 아,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 부러워. 남의 마누라가 자꾸 부러워. 응? 저 자식은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저런 마누라를 받았나? 안쓰게. 예. 진짜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내 마누라보다 좋은 다른 사람 마누라를 봐도 그래도 내 마누라가 뭐예요? 최고야. 부럽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부러움이 있다. 뭔가를 envy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이걸 투기, 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시기심이 있어. 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더 좋아하면, 사단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시기심이 발도. 아시겠죠? 그래서 시기심을, 인간이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연놈들을 동시에 죽이고 싶어. 하나님의 질투심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고 싶어. 왜? 우리가 사단 쪽으로 가면 죽을 테니까. 그렇죠?
생명을 등지고 조건적으로 자꾸 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테니까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심은 우리의 시기심과 달리 자꾸 사단 쪽으로 가는 나를 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사랑을 더 줘서 다시 내 품에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자,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봅시다.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뽐내지 않아. 내가 뽐내면 뽐냄만 할 때 뽐내면 뭐가 문제예요? 자, 이상구가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어. 세상에. 온 부산 시내에서 세브란스 가는 학생은 4명밖에 없어. 뽐내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세브란스 붙었어. 이러면 뭐가 문제예요? 네? 그렇죠. 안 붙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폼 좀 잡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라는 것은 자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교만한다는 건 뭐예요? 자랑뿐만 아니라 내보다 못한 놈들을 어떻게 멸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거는 참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하면서 심지어 뭐예요? 그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자꾸 멸시할 때 그것은 정말 생명을 뭐예요? 거부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폼 탁 잡고 이럴 때 자랑하고 있을 때 그 좀 못한 사람들, 주위에 못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즐겨요. 그래서 남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남이 스트레스 받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 그것은 정말 내 유전자를 내가 자진해서 끄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미국서 이 수련의 생활을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제 그게
다 미국 의사들이요. 같은 동년배. 아이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 머리 가지고는 삶이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중요한 테마, 제목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다그 논문들을 전부 발췌해가지고 연구 발표회를 합니다. 그걸 세미나라고. 이 자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자식은 이제 다 멋떨어지게 해놓고 끝나고 나면 꼭 나를 이렇게 한번 본다고요. 이 쪼다야. 와, 참 괴로워. 아시겠죠? 나는 앞으로 절대 저러지를. 그건 나도 많이 해본 건데, 한국에서. 말해야지. 그래서 참,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무례하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다. 무례 행치 아니한다. 무례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멸시한다, 교만하다, 뭐 교만하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 그래서 이거는 부부간에도, 부부간이라고 해서 그냥 너무 무례하게 하지를 뭐예요? 말라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연세의대를 나왔는데, 참 재밌는 현상은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예수를 잘 믿던 친구들은 흐지부지해졌고, 저처럼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는 술만 먹고 그러던 친구들은 열심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친한, 진짜 같이 술 먹으면 재밌는, 그 친구는 순 서울내기야. 그래서 서울 사대부고 출신이야. 왜 친구는 술 한잔 들어가면 마냥 놀자. 그래서 마냥 놀자가 이제 마냥 놀자가 입에서 나오면 이제 기분 좋은 거야. 그 한명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나는 절대 안 믿었거든. 근데 결혼하고 있더니 마누라한테 존댓말을 쓰더라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예요. 친구 진짜 달라졌다. 근데 요새는 제가 하는 꽤잘 믿는데도 존댓말을 안 하는 게좀 이상하죠? 참 이렇게 예의를 갖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라는 말은 상당히 그러니까 내 좋을대로만 하려고 안 그런다 그런 얘기요.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이 훨씬 나아요. 예, Love does not insist
인시스트하지 않는다. 인시스트가 뭐냐면 자꾸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좀 고집 좀 부리지 말라. Please don't ins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 좀 고집 부리지 않는다. 무엇에 고집 부리지 않는다? On its own way. 자기 자신의 방법이나 해결 방법만 고집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 이 고집하지 않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응? 고집하지 않는 게. 왜? 자, 이렇게 하면 그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꼭 문제가 뭐예요?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하는 거 정말 힘들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내지 아니하며 제가 우리 집 사람 뜻대로 좋아 그렇게 해 그럼 뭐 그렇게 해봐 해놓고는 꼭 성나더라고. 참 성 하나님 성질하고 내 성질은 뭐요? 진짜 반대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이걸 조용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나와는 뭐예요? 진짜 반대구나. 그러니 내가 뭐 하나님처럼 돼 가지고 검사를 조사를 받아 가지고 너는 하늘나라에 올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셔야만 나는 그것을 믿는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성경을 더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이 사랑장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무엇을 느껴요? 공부했잖아. 그저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 심령이 아 이렇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없고 나는 가난한 자구나. 그것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하나, 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공부를 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알수록 내 심령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안 돼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애통하게 된다. 이지. 네.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죠. 그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먹 성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악한 것을 생각지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아, 사실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우기는 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자 그렇게 하자. 아,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제 원하는 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자, 막 그런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믿을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고집을 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내가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겁나지가 않아. 잘못돼도 다 잘되게, 만약에 경우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잘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러다 큰일 나는데, 이거 이러다 이 거들 나는 거 아니야, 뭐 순 부정적, 그거는 전혀 내 마음 속에 뭐가 없을 때예요. 믿음이 없을 때예요. 뭐 그러면 계속 두렵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는 조건적인 겁니다.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 그 무조건적 사랑과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요?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자, 믿으며, 바라며, 견디라. 참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삽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믿으며, 바라지 못할 세상에서 뭐요? 바라며. 견디기 힘든 세상에서 견뎌야 하는. 그렇죠? 왜? 이 사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참, 하나님에서 막막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힘든 경우라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그거 아니에요. 병원서는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 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항상 무조건적 사랑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라. 내가 옛날에 대전에서 꽤 큰 교회 사람들이 한 400명 모여서 제가 이런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이야말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쫙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강의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고 이분이 남았어. 남아서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명함을 한다고 줘. 보니까 그 대전 그 근처에 있는 대학 교수예요. 박사님, 제가 오늘 정말 왠지 오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꼭 필요한 강의를 들은 것 같아. 그럼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진짜 공부를 안 한대. 죽겠대. 그래서 아들만 보면 저놈이 나중에 노숙자가 될 것 같고 이 집안을 집안 망신을 시킬 놈도 없고 다 친척들 집에 그 아들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마 신경질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항상 자기 아들이 노숙자가 되고 그래서 또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서 집안 망신시키고 창피하고 이 아빠도 창피하게 되고 누구누구 교수 아들이 어쨌대더라 이런 악한 것만 생각. 악한 것.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요? 악령들이, 잡신들이 주는 생각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각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을 하면 내가 죽는 생각, 그게 사각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면 자기가 그 아들이 잘 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전부 거꾸로예요. 그렇죠? 믿지도 못하겠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공부 안 하고 빌빌거린 거 보면 막 맨날 욕이 나온다 이거야. 화가 나고 성내고. 근데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너는 거지가 되든지 양아치가 되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한다고. 네가 무슨 말이야? 너는 성공할 수 없는 너는 실패한 인생. 막 계속 부정적인
악한 건 얘기만 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겁을 주면 공부를 좀 할 것 같아서. 근데 점점 더 공부하는데. 아, 뭐 게임만 하고 뭐 엉뚱한 짓만 하고. 그 성적은 바닥이래.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오직 사랑만이. 그래서 박사님, 제가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들이 박사가 돼서 교수가, 나처럼 교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화가 나서 못 참아서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할 때는 이 거지될 놈아 이런 말은 이제 다시는 안 하기로 하고, 화가 날 때도 이 교수될 놈아 이 박사될 놈아 그렇게 하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뭐, 더 용기를 줘라. 그래가지고, 그 후로 10년 후, 11년 후인가 하여튼, 제가 그 대전에 그 교회 다시 가게 됐어.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이 모였어.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강의 다 끝났는데, 그 교수 얼굴도 저는 이제 잊어버렸고, 이제 사람 다 가고 나가는데 또 악수를 하더라고. 박사님, 저 기여하겠습니다. 모르겠어. 자기가 그 아들한테, 제가 박사님도 얘기했죠. 박사 될 놈아. 근데 그 말은 기억이 나더라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박사 하겠다고 교수가 됐대. 네. 그 자기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와서 막 저주의 말만 퍼붓다가 진짜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악한 말은 안 하고 교수 될 놈아, 박사 될 놈아, 새끼야 이랬대.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몇 번씩 이상하다고 쳐다보더니, 한 달쯤 그걸 계속하니까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더래. 역시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성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야, 저도 이 얘기를 잊지 못한 그 대전, 그러면 그분 생각. 그분도 벌써 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지식은 그거는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생명나무냐 지식의 나무냐 그 구분을 딱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무엇을 찾아야 된다? 그분의 사랑을 먼저 찾으면 지식은 굴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런 사랑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